수벅은 서울 사람만, KTX는 대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정답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세대주 광역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많이들 알고 계시죠? 프랜차이즈 업체는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매장이 직영점인 스타벅스는 매출이 전부 서울 본사로 잡혀서요. 집주소가 서울인 사람은 전국 어디서든 지원금으로 스타벅스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반대로 서울이 아닌 곳에 주소가 돼 있으면 스타벅스는 자기 돈으로 이용해야 하고요. 똑같은 이유로 KTX는 대전 사람들만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KTX 본사가 대전이라서 영수증을 보면 모두 대전 매출로 잡혀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맹점 방식인 편의점이나 빵집은 지점에 따라 사용 가능하고요. 배달앱도 주문만 앱으로 하고 결제는 배달원과 직접 만나서 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이 어딘지 잘 알아보시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기부해도 좋겠죠. 최근 수수료를 올렸다가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던 배달앱 민족. 그런데 배달앱의 횡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업계가 있습니다. 배달앱 민족이 횡포다 그러는데 저희가 못해도 그 정도는 배달앱 민족뿐뿐 행복하죠. 배달앱 민족 논란 당시 올리려고 했던 수수료가 5.8%. 그런데 숙박업주들은 무려 11%의 수수료를 숙박앱에 내고요. 매달 4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광고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200만 원 이하 광고를 하면 상위권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 광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숙박앱에서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 업소가 생기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도 광고도 200만 원 했는데도 안 뜨네. 하나, 둘, 31? 32번째에 나와요. 체인점이 들어오면서 서로 출혈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숙박앱 야놀자 측은 광고는 개인의 선택이고 가맹점에 주는 혜택은 없다고 밝혔어요. 광고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플랫폼이나 마찬가지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가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주들과는 달리 숙박앱 야놀자는 지난 4년간 국내 매출이 7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플랫폼 산업과 자영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